뭐야? 그러면은 스트리머들끼리 물어봤나요? 하나 둘 셋! 자 오늘 천안에 왔습니다. 천안하면 뭐죠? 천안 삼거리 능수야 버즈르. 오늘 김예림 도우미 컨텐츠 첫 여자 출연 게스트입니다. 트위치. 어머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제 비가 너무 많이 와. 트위치 최고 섹시 역캐 만나러 가보시죠. 자 이렇게 집 앞에 도착했는데 이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깜봐? 왜 이렇게 예뻐요? 아 뭐야? 진짜 왜 이렇게 예뻐요? 안녕하세요 인사다. 와 김예림이다. 와 이게 진짜 100% 리얼이구나. 아 약간 네. 혼자 올줄 몰랐다고요? 그거는 솔직히 뒤에 PD한 두명 배송해서 올줄 아 아니요 아니요 진짜? 진짜 아무도 없어. 혼자 지하철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인트로 따고. 자 은별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나는 스위치에서 방송 중인 은별룽이에요. 귀엽겠네. 에에 귀엽냐고요? 에 귀엽습니다. 오늘 은별님 집에 왔는데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님 방송에 좀 해주세요. 네. 오 화실. 화실. 멋있다. 신디크 작업대요. 그림방. 아 그림방 할 때 너무 멋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림인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 뭐 돈 주고 파는 건가요? 어 아니요 그냥 제 취미로 웹툰은 안 그리시나요? 멋있는. 아 옷이나 하고 네. 아 그래서 그 와나와미 밑으로 들어간 네, 거예요? 바나나 툰 옷을 했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아, 이거 얼마나 이거? 그냥 뭐 다이소에 한 2,000원? 아 씨발. 왜? 작가 작품이야. 작가 작품이야? 네, 네. 어머 아 이렇게 북 같은 것도 있고 이거 뭐 안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안 입고 이렇게 이것만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무것도 안 입고? 어. 아 꼴사람이 없네. 그게 꼴사람이 되는데 약간 그럼 이것만 입는다? 그러면 이제 다 벗고 이러면 아 뭐야 왔다? 아 진짜 곤란해. 약간 이런 느낌? 여기가 정식 방송방. 네 근데 여기 진짜 우와 착각한 지 얼마 됐어? 아 지지사 갔다 온 뒤로? 네 근데 이 선물 지금 넣어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네. 와 이렇게 컴퓨터도 있고 카메라 있고 아 근데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 지금 몇 번? 지금 네 번째 배가 장난하는데 네 근데 이거 좀 진짜 확실한 건 여자 게스트 처음이거든요, 은별님이. 네. 냄새가 안 나. 아, 그쵸? 어, 진짜 냄새 하나도 안 나. 어, 좋은 냄새 나요. 지금까지는 그 제가 아는 그 푸들지. 아, 진짜 안 봤는데. 어, 루피다. 아, 이 캐릭터를 좋아해서? 네. 어, 나랑 약간 이게 평행이론이 있는데? 어, 은별님이랑? 저 군침이 다르잖아요. 아, 제가 아니고. 군침이 다른 날. 군침이 다른 날이 무슨 말이야? 그 다른 지인 슈퍼 미소녀. 아, 그 아예 안 보시 미소녀가 무서워요? 제 지인이 있는데 아, 지인이 있어요? 네, 전혀 몰라서 그, 아무튼 방송할 때 쓰이면 소품이 나이상 따로 이렇게 넣어놓은 거구나. 메이드복 뭐. 아, 이거는 약간 아식거리야. 어 이쁘다 이거 아식거리야. 이거 치파 역시 위치 최고의 섹시 역캐. 저 너무 첫사랑 하시네. 제시 정말 진짜 이런 게 죄송해서 어떡해. 책상 청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힘들어. 하루만 해도 더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와 뭐야?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야 지금 속보 속보. 트위치 최고 이렇게 스트리머가 담배 호두감이 이렇게 있는 거 이거 뭐예요? 담배 펴요? 근데 이거 내 애들이 다. 아니 이렇게 보수적일 거예요 저한테. 예전에 담배 필 때도 담배 피우는 거 시발이었어요. 트위치 최고 역캐스트. 제가요? 아, 예, 그래도 됩니까? 사과하겠습니다. 오빠들 미안해요. 빌려준 돈으로 담배 샀다. 네? 다 알아요. 이거 뭔데요? 이거 정신외과. 안녕히 계세요. 무서워. 인형 무서워. 아니 무슨 저 정신약을. 정신외과야 근데 오래됐어요. 저 약간 조현병 있어요. 조현병? 안녕히 계세요. 망해요. 여기 다 된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좀 넣어야겠다 이런 거를. 어떻게 막 뭐야? 야 이거 뭐야? 아 은별
떨림. 뭐 이런 취향이야? 아니 이게 있어? 아니 이게 어 좋아요. 예쁘지 않나요? 아니 이게 약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니까 네. 시장파. 아 시장파. 네. 아, 역캠으로 네. 최고 역캠으로서. 아 요즘 이런 스타일 아, 유행이다. 크리스마스니까 또. 와 근데 이 사람이 이번 네. 맥심 콘테스트 1위. 아, 어떻게 아세요? 전 몰랐는데. 에? 오빠 아직도 우리 쿨타임이야?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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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 땄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거 어때? 몸에 나온 데를 다 강조해. 아니요, 약간 대구는 음체를 많이 쓰. 밥 먹었어? 아니 어디가? 응. 나는 막 어디고? 아,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아니야. 힘들어. 안돼, 들래? 아, 왜? W야.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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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편이라고. 오래 알고 지냈어. 아, 오래 알고 지냈어요? 네. 갈 수 없겠죠. 바로 꺼지구나. 은단이 원래 공감해서 나. 그리고 지금 합숙생활 할 걸 제가 알고. 아, 지금까지 다음을 말할 때 또 다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랬는데 마젠타를 물어보자마자 바로 단칼에. 안돼, 우리 언니 지켰는데. 바블레지는 많이 오세요. 야벨이 진짜 수영 범위가 넓어. 다음 게스트는 누가 제일 커? 와나나가 제일 크죠. 자, 그럼 멜린 안방을 청소 해보겠습니다. 금지. 이거 나오나? 어, 이거 약간 좋아하는 거. 어, 이거 뭐예요? 쓰레기인가요? 쓰레기란 얼마 같아요? 이거? 그냥 저기 쓰레기장에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진짜 얼마? 진짜 얼마 같냐고요? 가격? 아니 진짜 쓰레기 같다니까! 뭘 계속 얼마야? 20만 원? 20만 원? 왜? 그러면 이거를 그 코푼... 아 이거 코푼이 아니라... 코푼은 뭐야? 팬티야? 잠옷. 아, 아, 잠옷을 좀 많이 입어. 우와! 잠깐만. 우야! 우야! 와, 진짜 존나 커. 이거 진짜 편해요, 어. 절대. 이거 입고 자? 꿈 차서? 오늘도 저 이거 입고 자. 진짜 편해. 야, 지금 이 빨딱빨딱 서겠네. 아빠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항상 연락주세요. 아, 계속 얼마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애들 이거 안 돼. 요캠은 머리맡에 뭐가 있다? 속눈썹이 있다. 국물이거든. 이거 머리맡에 자기 전에 세수할 때 이거 안 떼. 무조건. 와, 여기 떨어진 거 봐. 진짜 리얼이다, 이거. 남 스트리머 봤을 때는 닭과 추철이 있었는데 여자 스트리머 집에는 뭐가 있다? 속눈썹이 있다. 네, 그러면은 이불을 정리해야 돼. 근데 또 넓은 침대를 써가지고. 아, 이게 뭐야? 가지가 왜? 약간 애착 인형을 안 안고 잔다 이제. 아아 애착 과일이 생겨. 애착 최고가 생겨서. 아, 실환이 좋지 않나요? 에? 실환이 이게. 아, 아 근데 진짜 크다. 근데 잠깐만요. 근데 이런 취향이에요? 저 잠깐만요. 왜요 왜요? 불안하네. 난 오이. 아, 좋은데요? 우와. 훨씬 더 크신데? 포용력이 넓으시. 오이! 가지! 크로스 한번 하자. 도원결이. 도원결이? 오케이. 구멍결이로 할까? 오이! 가지! 크로스! 오늘, 아, 좋다. 가지 요리 좋아한다고. 맞아요. 이걸로 가지. 아, 이걸로요? 요리 해주겠습니다. 아, 썼던 것도 네. 상관없어요?
이제 화장실 한번 청소해볼게요. 여캠 스트리머는 화장실 또 어떻게 사용을 할지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와, 진짜 깔끔하다. 향기롭다. 왜냐면 내가 아는 그 푸들 집은 화장실은 뭐 이상한 털 있고 가루질을 못해. 가루질 못해. 와, 여기서 야, 여기에 또 왜 가지가 필요해? 씻을 때 필요해요. 씻을 때? 구석 씻어야 돼. 아, 구석구석. 순아, 난 등 같은데. 아, 그게 아니고. 아, 등! 자, 그럼 김별님 집에서 나온 가지 두 개로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씻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씻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원래 뒤에서 엉덩이 확 붙여놨고. 아, 그러지 마! 야, 칼 잡고 있네, 이거. 이렇게 놀래가지고. 큰일 난다, 이거. 아, 너무 짜증도 마지막 꽉 찬 게 아니라 여기도 꽉 찼네. 아우! 집에서 막 커피만 넣어. 돼지가 많이 타. 아니야, 언니가 더 많아. 아니야, 네가 더 많아. 진짜 나 약간 솔직하고. 알지, 알지. 큰 사람 많다. 미친년 하다가 어디서 제일 예뻐. 맞아, 네가 제일 예뻐. 야, 뭐래, 네가 제일 예뻐. 미쳤어, 그냥. 남자 다 우겨. 다 했어요. 아니 제가 이거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아니 너무 솔직한데? 아니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데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마취가 넓게 해서 완아나 작가님이 정혜환으로 삼행시 해봐. 정. 근데 제가 마취가 넓게 해서 윤석열이 한 거. 역시 대부의 딸. 마취께서 자꾸 엉덩이 벅벅 긁으면서 세상이 말세야 이러면서. 이놈들은 정치와 관련이 없습니다. 대부의 딸 키워봐. 나라 키즈쇼. 일본 대 중국. 일본 대 중국이요? 아, 일본 대 중국? 어. 일본. 오. 의심 안 가고 싶지 않나요? 아니, 역시 대구의 딸 김별. 아, 일본 대 중국. 아, 이렇게 붙이는구나. 어, 그러면은 윤석열 대 이재명. 괜찮네. 아, 씨발 없어 보이는 자세. 알지 이거. 이거 나타나줘야 돼요? 그 다리 반동네. 가지튀김 완성! 솔직하게 기대 안 돼. 야, 너무 감동. 와, 진짜 덥다. 아니, 굉장히 맛있네요? 왜 안 돼요? 진짜 거짓일 줄 알아요, 진짜로. 저 가지 파스타도 좋아하고, 가지찜, 뭐, 가지 덮밥, 가지 카레, 이런 거 다 좋아해요. 근데 약간 남자 파트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에? 남자 파트너. 남자 파트너? 촬영! 말이 촬영! 크루처럼 약간. 크루. 가즈민이 제일 적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와나나 컴퍼니에 들어갈지. 와나나 들어갈 수 있다 치면 어디로 가? 들어갈 수 있다 치면? 근데 이쪽이 더 남자가 많잖아. 그렇죠. 여기서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UMC 하고 싶어서 못해요. 아. 취점 못하고 저기 가족 공투로 가야 돼. 아, 가족 공투. 네, 저희가 주력. 근데 오히려 더 그 NTR스러운 게 뭔지 알죠? 가족끼리 하는 게.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해. 트림으로서 가져야 될 뭔가 덕목이나 그런 자세. 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니즈파. 니즈파? 시청자들 니즈를. 아, 니즈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봐요. 내 얘긴데? 나 돌 까는 거 같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반응이 좋으면 그걸로 오케이. 반응 안 좋아. 반응 안 좋아요? 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를 언젠가 그 친구들을 융화시켜버리겠다. 라이브를요? 잘 되고 있지 않아요? 더 큰 스트리머가 되기 위해서. 아, MC는 양지 생각하면 안 되지. 아, 아니, 너 욕심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 뭐지, 뭐 그런 거 있잖아. 트레저 헌터도 들어가고 싶고. 아니! 투원이요? 야, 투원이나. 투원 뭐. 가능해? 양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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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그러면 또 다른 분도 살아요? 여기 마빌리지 크루가 한 명 빼고 다 살아요. 이거 바로 앞에 한 명. 앞에? 살고. 네. 누구랑 만나요? 크루 중에요? 아. 아니, 누구랑 사귀어요 지금? 안 사귀어요. 저희 크루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약간 근친이에요 그러면. 진짜 가족 느낌이라서. 그래도 남녀가 만나면. 아! 아니야? 아 절대 아니야. 그러면은 스트리머들끼리 누가 만나요? 아니 아무도 안 만나서. 아무도 안 만나서. 나 이 질문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 네. 스트리머들끼리 누구누구 사귀어? 왜 이거 처음 들어봤어? 스트리머들 누구누구 사귀지? 안 사귀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안에서 다 연예인들 또 뒤에서 연습생이지만 다 만나고 하잖아. 다 시간 없다고 하면서도. 말. 캠벨님은 이상형 있어요? 저 이상형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누구로? 끼가 많은 사람. 홍섭이? 나 씨. 이거는
고학력자를 만나고 싶어요. 똑똑한 사람. 근데 그거보다는 저를 좀 웃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형섭이? 제가 생각해볼게요. 이거 진짜 우리끼리 난리났다. 이거 못 쓸 것 같다. 야 이거 완전 완년대 겐드데 그냥. 이건 이거 시발년들이 이거 진짜 가재님도 진짜 이거는 뭐 이렇게 주고받는 말이 아니라 되게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나 따뜻해. 정이 많아.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했냐면 진짜 좋은 사람이세요. 되게 솔직하고 감정 표현도 잘하는데 제가 돌아가는 길에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애교도 많고 정도 많아요. 어떻게 그런 방송을 아 진짜 근데 그런 사람이라서 되는 거야. 지금은 이제 나를 웃겨줄 수 있고 네. 재밌는 남자? 재밌는 남자구나. 뭐가 됐든 그 어떤 분야에 이제 두각을 띄우는 사람. 끼가 있는 사람. 끼가 있는 사람. 네. 유튜버네요. 근데 아, 유튜브는 유튜버? 아, 싫어요. 유튜버. 스트리머? 일반. 근데 일반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저 흉물 그렇죠. 그 끼가 있고 이런 사람 뭐 스트리머, 유튜버나 연예인. 아, 약간 도파민 중독인 거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거. 가지, 오이. 엠벨리 요새 운동 많이 하시지 않아요? 다이어트? 어떤 운동이에요? 저 웨이트. 우리 팔씨를 한번 해볼래요? 저도 요새 팔씨를 다니거든요. 어 진짜요? 웨이트? 웨이트. 한번 붙어봅시다. 와 이 두바 그 유명하잖아. 등 근육 한번 보여주세요. 알아요. 옷을 입고 있어서 어떻게 보여주지? 아 그 유명하잖아요. 팔 이거 한번 보여줘. 맞아요. 살이 쪄가지고 근데 제가 오야 우와 살이 쪄서 우와 씨 야 이거 맞아? 야. 살이 쪄서 왜 안 돼? 우와 진짜 고릴라 같아. 걸레 같다고? 고릴라. 아 뭔 걸레야? 나도 보여줄게. 나도 돼. 아 너무 약간 어 그렇지 그렇지 아 너무 열이 너무 열이 열이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아 근데 뭐 하세요? 손이 너무 조그만데 손 크기 재봐도 아 어 내 손이 진짜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커? 아니 이렇게 작아. 가야지 이렇게. 아니 손이 하나 둘 셋 아 나 근데 왼손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 왼손 질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시작! 근데 왼손 약간 뭐예요? 아니 왼손이 주라! 왼손이 주라! 왼손이잖아. 야, 왼손이 주라고요. 왼손이 더 센데? 야 왼손 훨씬 더 약한데? 근데 알죠? 요새는 네. 상체보다 하체 운동을 더 많이 하거든요. 아 허벅지 실험 한번. 아 허벅지 실험 한번. 자 그러면 발 실험. 오케이 안쪽으로 하실래요? 바깥쪽으로 하실래요? 뭐 좋아해요? 저는 공격. 어? 공격?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비를 하셔야 돼. 다리 벌려 있냐나? 아 잠깐만. 와 너 썸네일 각이다. 어이씨 이거 좀 흘린데?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약해요?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약해요? 한 번만 다시 해. 누가 누가 와 누가 더 허버린가? 하나 둘 셋! 아이씨. 아 야, 진짜 왜 이렇게 약하지? 진짜 약한데? 김예리 공격. 오케이 하나 둘 셋. 아니 왜 이렇게 약해? 아 진짜 약한데? 조밥인데요? 자 오늘 도우미 컨텐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찐으로 청소해서 찐으로 요리해줘서 놀랐고요. 찐으로 의상을 이렇게 대상 물란하게 세상 물란하게 네 아니 진짜 제가 남자서 그냥 바로 확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여자놀이 꼭 한 번. 아 네 좋습니다. 여자놀이 네, 여자놀이 하는 네. 걸 여자놀이 네. 막 네일 같은 거 이런 네. 거 네 아 또 전혀 정치와 무관하시다면서요. 아 저 상관없습니다. 저는 네. 정치와 일절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상관없지만 커밍아웃 좀 쓰고 있는 그래서 다음에 또 은필입니다. 이렇게 한여놀이 지금 멘트 바꿔주세요. 왜? 한여놀이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미안합니다. 여자놀이 아 여자놀이 네, 여자놀이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다른 데도 청소해주게 해주시나요? 다음에 어떤데요? 아 오케이 저단 저단 농담 농담 네 다음에 깨끗하게 청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